큰 물고기, 이제 큰 물고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창조하셨는데 그큰 물고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큰뱀 혹은 바다 괴물, 고래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가들이 해석을 합니다. 요나단의 탈굼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물고기를 리비아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전설에 많은 괴물들이 바다에 살고 있다. 괴물, 물괴라고 그러죠. 물괴. 바다에 사는데 막 흉측한 괴물 같은 물고기, 물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도 전설적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은 고래지요. 오슬로 대학의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데 그 연구팀은 오래전에 사라진 바다 공룡의 화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다의 포식자로 고래나 백상아리를 잡아먹는 거대한 몸집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물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럴 만한 거대한 바다 생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큰 물고기. 생물학자들의 말처럼 이 포식자는 지구의 알수 없는 변화로 도태되어서 멸종을 했고 지금은 고래가 바다의 제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도 이 거대한 물괴에 대해서 리비아단 또는 사람을 삼키고도 그 뱃속의 공간에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크기의 바다 생물이 존재했다고 성경에서도 종종 나와요. 이사야에서 27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오아에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아에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사야는 이 물괴를 리오아에단이라고 불렀고 유대 랍비인 아벤 에즈라는 리오아에단을 땅의 왕들, 즉 애굽 왕, 아수르 왕, 로마 제국 황제와 세상을 집권하는 강국의 강대국의 왕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이 물괴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즉 적그리스도인데 장차 하나님이 멸하실 마귀, 사탄을 의미하고 있다. 이큰 물고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모든 생물들이 저주를 받아 바다의 생태계를 혼란케 하는 괴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이큰 물고기, 물괴를 멸망케 하시고 그리고 또 이것은 장차 세상 왕국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나온 리워의단으로 세상을 혼란케 하는 적그리스도로 묘사되고 있어요. 요나를 집어삼킨 큰 물고기,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큰 물고기가 집어삼켰죠. 그것을 고래라고도 말하지만 고래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큰 물고기인데 거기에서 3일 동안 요나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어요. 이와 같이 리비아단이라고 불리우는 메가로돈, 바다에 엄청나게 큰이 생물은 사라지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큰 물고기, 고래보다도 더큰 물고기가 소멸된 것은 그것들의 식욕을 채워줄 만큼 먹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폭식가요, 대식가들입니다. 엄청나게 먹어치우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어지지 않았나, 사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다. 새가 날다. 새는 깃털이나 날개가 달린 조류를 말합니다. 새는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깃털을 움직이면서 날아다닐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새는 날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그 유전자에 주셨기 때문에 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창공을 날아다녀요. 그냥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높은 절벽에 발톱으로 잡고 올라가가지고 떨어뜨리면은 떨어지면서 스스로 날갯짓 해가지고 나는 법을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본능이지요. 물고기들이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도록 하나님께서 유전자를 주셨으므로 가르치지 않아도 지느러미와 꼬리를 이용해서 아주 자유자재로 부드럽게 바닷속을 헤엄쳐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은 서서 걸을 수 있도록 인자를 주셨고, 짐승들은 네 발로 뛰어다닐 수 있도록 인자를 주셨고, 새는 날수 있도록, 고기는 헤엄을 잘 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자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셨다고 창세기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도 사람을 빚듯이 짐승을 빚듯이 물과 흙으로 섞어서 빚으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와 공중의 동일성. 하나님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과 공중에 있는 새들을 같은 날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물고기와 새의 한계는 정확하지 않다. 물고기와 새는 종은 다르지만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생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물고기들은 물속에서만 다니는 생물이 있고 또 새는 하늘에서만 다니는 새들이 있지만 물고기와 새는 공중과 물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가 물 위를 헤엄쳐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 고속낙하해서 물속에 쏙 들어가서 유영을 하면서 물고기를 물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날아다니거나 물 위를 떠서 공기를 마시는 물고기도 종종 있어요. 이제 그 진화론자들은 시조새를 가지고 물고기가 새가 되었다. 물고기가 진화해서 새가 되고 새가 진화해서 포유류가 되었고 포유류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제 그 논리를 펴느냐. 시조새 화석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조새 화석은 1860년 독일 바바리아 지역의 점토판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시조새 화석은 파충류와 조류의 특성을 다 지니고 있다. 그래서 물고기가 새가 되기 위해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 시조새다. 이렇게 진화론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격은 파충류인데 날개가 달려서 날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비롯한 모든 파충류들이 부분적으로는 하늘을 날면서 물속에서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날 한날 새들과 물고기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파충류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만드셨는데 물고기가 새가 된 것이 아니고 특성과 개별적인 개체를 가지고 다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진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확정되어져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확정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물고기가 새로 진화했다는 것은 공상이며 실상 새와 물고기는 하나님이 특정하셔서 창조하셨고 그 종자는 결코 세상이 끝나기까지 끝날 때까지 그 종자가 바뀌지 않는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새를 마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또 독수리는 세상 권세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세속 문명에서도 역시 새라든지 물고기를 그들의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둔갑을 시켜요.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물고기는 바다의 신 트톤으로 나오는데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고 그래서 그것을 또 인어라고 말합니다. 상반신은 미녀의 모습을 하고 하반신은 물고기 꼬리로 묘사했는데 바다에서 사람을 홀리는 존재로 사이렌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앰뷸런스가 가면 사이렌 소리가 나죠. 그 사이렌 소리가 바로 인어가 사람을 홀리는 소리래요. 그 호메로스의 그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새는 이집트 신화에서 나오는 전설의 새가 있는데 호루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외눈박입니다. 외눈박이 외눈박인데 이 머리는 새 모양이고 몸은 사람의 몸이고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이 호루스라고 하는 신은 불사조,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불사조. 그래서 현대에도 신화적으로 영생불사는 상징으로 이 호루스의 눈과 호루스의 날개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상징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놓은 물고기와 새들을 마귀는 신격화하고 영생불사하는 신으로 숭배하며 하나님의 창조물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생물들 미생물로 시작해서 모든 생물들 동물들 사람까지 각각의 특징과 권한을 주셔서 락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확정해서 만드셨는데
아, 사람들은 진화론이다. 그렇게 또 이상한 사탄적인 논리를 펴고, 그리고 또 사람이 걸어놓으신 그 유전자의 락을 풀어서 그것을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불멸의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악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을 제물로 이제 사용하라고 말씀했어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돈 없고 가난하고 과부나 고아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을 마련하셨는데, 그 제물이 뭐냐면은 새입니다. 새인데 무슨 새예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죠. 새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또 물고기도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볼 때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두스라고 하는데, 익두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동굴 묘지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비밀리에 만나기 위해서 사용한 암호가 바로 이 고기 문양입니다. 근데 고기가,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두스예요. 익두스인데, 익두스는 다섯 개의 자음을 갖고 있는데, 그 다섯 개의 자음의 하나하나가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그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문양을 가지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나눴던 박해 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이 물고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새나 물고기를 선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새와 물고기를 악용하고 남용하고 신격화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마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망과 신화, 불멸의 신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똑똑한 인간들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창조물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침범해가지고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을 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명하셨어요. 여기서 명하셨다는 단어도 역시 하나님이 단정적으로 복을 완료하셨다라는 뜻인데, 누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해서 건드리거나 간섭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의 피조물을 폄하하거나 해치지 말라.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창조한 물고기들과 새들에 대해서 침범한다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특징과 권한을 깨뜨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돼요? 화가 돼요? 화가 되죠. 하나님의 뜻을 침범하는 자는 화를 입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복을 명령하신 것은 마귀도 권세자도 세상의 어떤 천재도 결코 변개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대전제입니다. 그냥 우리는 순리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개체들에 대해서 지금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날아다니는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탈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보니 심히 악하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다고 하시고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